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내일 마지막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 40여 명은 내일 회의 장소인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곤돌라 존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한편 회의 결과가 산림 복원 등 지역 여론과 다르게 나올 경우 대정부 투쟁 집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오는 20일엔 강원도청에서 곤돌라 시설 보존 촉구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